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오늘은 최근에 사용해본 제품들 중에서 괜찮았다 싶었던 거라든지 요즘에 조금 뜨고 있기도 한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었다. 왜 SNS에 굉장히 많은 화장품들이 홍보도 되고 있고 이렇게 광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저는 써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실제로 많은 제품들이 협찬이 들어오기도 하고 사용을 해본 적도 많고 사서 쓰기도 하고 화장품 품평하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제품들 써보고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써봤던 제품들 중에서 이건 괜찮다, 이건 느낌이 어떻다,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가져왔답니다. 그럼 우리 오늘 한번 다양한 화장품을 만나러 가볼까요? 짜잔, 이게 제 화장대인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좀 사용하기도 하고 최근에 새로 쓰면서 좀 괜찮았던 제품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릴 거라서 스킨케어 제품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침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링패드거든요. 사실 필링패드 하면 자극될까봐 매일 쓰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안 후 2차 클렌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그렇게까지 막 독하지 않아요. 막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그냥 이거 세안 후에 2차 클렌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약간 메이크업 전에 이렇게 사용해줄 때 얼굴 닦아주는 용도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거 안에 레몬향도 나고 되게 좋아요. 레몬 스파클링 필링패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딱 열자마자 레몬 냄새 나서 아침에 뭔가 기분이 좀 상쾌해지기도 하고 요즘에 이거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거 달바 선세럼. 진짜 이거는 인생 꿀템. 이거 따로 진짜 리뷰하고 싶을 정도로 이거는 진짜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선크림 좀 너무 무거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거 사용하면 진짜 약간 밀림도 없고 메이크업 할때막 촉촉하기도 하고 요즘에 프라이머 잘안 쓰고 저는 이거 그냥 쓰고 바로 바르거든요. 화장 진짜 잘 먹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주로 저는 아침에 뭘 많이 바르는 편이 아니어서 필링패드 쓰고 그리고 스킨 쓰는데 스킨을 저는 조금 여러 개를 써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오일 세럼 미스트. 미스트 한번 뿌릴 때 이제 이렇게 흔들어서 쓰면 아까 층 나눠져 있던 거 합쳐지죠. 저는 이렇게 시크릿기 거랑 그리고 이 달바 하나 더 쓰거든요. 이거. 이것도 스프레이 세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이렇게 장미꽃수? 그래서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는 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랑 냄새가 약간 비슷한데 분사력이 조금 달라요. 개인적으로 저는 달바 진짜 좋은 제품인 것 같은 게 달바 제품은 뭐 미스트면은 분사력도 너무 좋고 선세럼 같은 경우에는 촉촉한데 밀리지도 않고 발림성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팩트? 쿠션 팩트? 사용하고 나서 좀 실망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제품들은 다 만족스러워가지고 달바 진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클렌저도 달바인데 클렌저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스킨 또 사용하는 게 요거. 이게 아침 토너랑 저녁 토너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녁 토너는 잘안 쓰고 이거 아침 토너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부스트 앰플 토너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무겁지 않고 약간 물 같은 제형?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요거. 이게 메타포렛 건데 여기 보시면은 진정 토너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짜 진정 효과가 너무 좋거든요. 저녁에 메이크업 지우고 나서 약간 발라주면은 전체적으로 진정도 되고 이게 센텔라랑 사이프러스 이거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간 붉은기 많이 잠재워주는 그리고 수분도 채워주고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무향인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한 쓸데없는 약 냄새나 오일 냄새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요즘에 저녁에는 요거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사용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녁에 사용하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앰플 많이 쓰고 세럼이랑 에센스 위주로 많이 쓰거든요. 앰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크릿기 이것도 로즈라인이 앰플 냄새가 되게 좋고 성분이 좋아서 특히 얘는 스포이드 타입인데 되게 스포이드가 이만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손으로 찍으라니까 스포이드가 되게 길어요. 제가 썼던 앰플 중에 제일 긴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번 누르면 빨라 들어오는 것도 많고 얼굴에 발랐을 때도 충분하게 발라지는? 그래서 이거 사용하고 그리고
그리고 조금 진정 필요할 때는 이게 진정 효과는 별로 없고 약간 영양 성분을 많이 주는 거라 저녁에 좀 민감하거나 그날 좀 땀 많이 흘려서 얼굴 빨갛거나 그러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메타포렛 거 이거 사용해요. 이것도 이제 카밍 세럼이다 보니까 되게 진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도 진정 세럼 써져 있잖아요. 얘도 진정할 때 되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카밍포렛 거가 무향인 게 진정 효과가 있다 보니까 쓸데없는 향을 별로 안 넣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럼 쓰고 또 하나 또 세럼 앰플 쓰고 이렇게 세럼 쓰는 거는 이거 시세기 덮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흡수력은 되게 좋거든요. 발림성도 좋고 그리고 향도 괜찮은데 조금 많이 예민한 날 쓰기에는 화해요. 그런 느낌만 아니면 되게 좋은데 그리고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막 진정 효과라든지 뭐 영양 성분이 많은 느낌은 별로 없달까? 그냥 발림성이 좋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림. 제가 크림 같은 경우는 나이트 크림만 사용하거든요. 이게 이제 리톨로지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크림이 거의 다 미백 주름 개선이라고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얘가 진짜 약간 주름에 효과가 진짜 좋다고 해가지고 요즘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발랐던 부위가 약간 쫀쫀해지고 좀 탄력 생긴 느낌? 그래서 좋은데 약냄새가 나요. 이게 약간 이렇게 생긴 타입의 크림들은 다 약냄새가 나는 것 같아. 발림성도 되게 좋고 제형도 되게 좋거든요. 다 좋은데 정말 다 좋은데 냄새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많이 바르면 좀 얼굴에 약 바른 느낌이랄까? 근데 발림성은 되게 좋고 전체적으로 좀 다음날 일어났을 때 만족도가 좋은 제품. 그리고 좀 많이들 물어보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였는데 저는 그때 기분에 따라서 베이스 좀 다르게 선택하거든요. 약간 그날 톤을 조금 어둡게 하고 싶으면은 이거 네이처 퍼블릭 거 이거 파운데이션 사용하는데 Y21 이게 호수가 약간 23호 느낌이에요. 많이 밝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굴 조금 약간 좀 자연스럽게 톤 보정하고 싶을 때 얘가 나쁘지 않게 파운데이션이 커버력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 좋아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게 이거 아르마니 건데 이건 진짜 1도 커버가 안 되거든요. 진짜 만약에 뭐 커버 생각하고 사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건 진짜 비추. 이건 약간의 톤업 선크림 같은 쿠션? 선크림 쿠션 같은 느낌? 일단 이게 사실 선물 받아서 쓰고 있긴 한데 제 돈으로는 절대 안 살 것 같아요. 한번 써보고 싶어서 네. 써보고 싶어서 써보게 됐긴 했는데 선물 받아가지고 쓰고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좋은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